비주얼 이거 한번 찍어야죠. 오예 오예. 비주얼이 찍어. 달라졌네. 저거 하나 올라갔다 비주얼 완전 달라졌네. 모양이 달라지잖아. 양지수. 와. 감사합니다. 와, 이 배급 받는 기분. 와. 곱창이 있네. 아, 두 개만 넣어야지. 눈치 보이니까. 눈치 안 봤잖아. 왜 그래? 언제부터 눈치 봤어? 아, 내가 뭘 눈치죠. 골라먹는 눈치 없잖아요. 국물 조금 네. 위에다가 진국. 진국이죠. 진국을 좀. 뭘 주세요? 오, 제가 잠궈서 뜨겁네요. 혼자 하지 마. 안 돼. 내가 잡을게.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 끝나니까 네가 잡는데. 아, 봤어요? 어. 와. 고기 부드럽고 맛있지? 왜 뭐? 그걸 여기다 넣을 생각을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치? 뭐야? 죽이지? 어. 야, 형 뭐야, 형? 무조건 그걸 같이 넣어야 된다니까. 아. 수육은 어떻게 삶길래 이렇게 육향이 좋아요? 제가 한우 2플러스 양지만을 사용을 하고요. 삶을 때 여러 가지 그 비법 양념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인삼도 네.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삶아진 다음에 바로 써는 게 아니라 냉장이랑 냉동을 해서 고기에 흐트러짐 없이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장님이 손수 직접 손으로 썰어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사태도 같이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와, 근데 진짜 열기 잘 쏘신다. 곱 싸갖고 먹어봐. 기가 막혀. 고기가 곱 싸서. 어때? 와. 고기 부드럽고 맛있지? 네. 양지 형, 고기는 좀 퍽퍽해 보이는데 수육이랑 전혀. 오. 사태 수육이다, 이제. 사태? 와. 싸봐, 기가 막혀. 와, 고기랑 같이 싸면 어, 죽이지? 아우, 잘 삶았어. 고기랑 요것만 썼어. 오, 하나 하긴 났어. 어, 좋아, 지금. 좋아. 곱창 싸고, 파 싸고. 버섯까지 싸서 이렇게 먹어야죠. 그래. 이렇게 먹었죠. 이렇게 고기랑 요금만 썼어. 이거 대박이다. 탐압 탐압. 아우 대우 잘 먹네. 고기랑 어때? 오. 아 진짜 또 이 수육 이게 또 신의 한 수는. 그게 수육이 들어가야 돼. 와. 맛있다. 아, 진짜 형, 수육에 곱창 싸 먹은 거는 근래 먹은 최고의 한 입이야, 진짜. 그게? 어떻게 이러지? 맛이? 일단 재료가 좋아야 돼. 아, 진짜. 원물이 진짜 좋으니까. 아. 진짜 아무리 요리 잘해도 그런 재료가 안 좋으면. 곱창은 뭐 굳이 2플을 먹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아 먹어야겠다. 먹어야겠네요. 먹어야겠네요. 무조건 2플이야. 이야 그러니까 곱창 전골에 들어가는 곱창 중에 여기보다 좋은 데는 없어. 아 그럼 맞는 거 같아. 맛있지? 와 수육의 부드러운 건 어. 곱창의 쫄깃함, 와. 아. 거기에 제가 김치 하나 넣었거든요. 아. 아삭함까지, 와. 쭉 한번 해달라고. 쭉 추가해? 해야죠.
여기다 추가. 저기요, 혹시 수육 하나 더. 네. 여기 좀 추가해서 하나. 거기다. 여기다 좀 수육 추가. 여기 한 개 더 추가해 주세요. 거기다가도. 예. 아, 이거는 넣어버릴까? 네. 지금 넣을까요? 그래도 이건 먹어봐야죠. 한 젓가락씩 먹으면 끝나요. 아. 그리고. 수육. 육수 좀 더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드시죠. 와,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우동 왜 이렇게 좋지? 우동 맛있어? 우동 너무 맛있어요. 아, 우동 진짜 맛있다. 우동 찐이네, 찐. 이제 면이랑 고기랑 먹어도 맛있네요. 밥까지. 닦아요? 다음 거 와도 되지 않아? 이거 없고? 저기요, 없고. 선생님. 네. 저희 다음 거 주셔도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저거 보고 저거. 아, 벌써 이게 신기한 거 아니야? 아, 국물이 일단 걸쭉한 느낌이. 이봐. 이게 4개짜리 하나에 넣은 거 아니야? 4개짜리. 그죠. 씨육수가 계속 넘어와요, 씨육수.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곱창 넣어서. 고기. 와, 다음에 진짜 이제 한번 와야겠다. 와. 무조건 와야겠다. 무조건 와야겠다. 아, 곱창 맛있다, 진짜. 싸서 먹니 너무 맛있다. 좀 곱창 와장창. 와. 네 개. 다섯 개. 네 개야? 다섯 개야? 다섯 개 같은데. 와. 와. 그냥 입안에서 고소함이 그냥 난리 났어. 버터 버터예요. 어. 어, 야, 그래도 먹는 거 갖고 싸울 줄 알았는데 사이가 좋다. 볶음밥 가야지, 볶음밥. 볶음밥은 몇 개 먹을 걸까요? 그 양이 한 두 개는... 세 개? 세 개? 그럼 세 개 가야지. 그래, 세 개 해야지, 이거. 선생님! 네! 띵동! 네, 뭐... 저희 네. 볶음밥 세 개만 드세요. 볶음밥은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볶음밥은 이제 저희가 이 육수 자체에 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양념 솔직히 없어요. 어, 그 맛으로 김치랑 이제 참기름이랑 김가루 넣고 볶으면 되는데. 참기름 냄새 좋아. 정말 좋지. 어. 약간 국물 좀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물 조금 더 넣어볼까요? 아, 네. 살짝 넣어야 돼요.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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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먹겠습니다. 아, 우리 첫끼 이제 또 잘 먹겠습니다. 어우, 저 눌러줘봐. 어, 저거 먼저요? 감사합니다. 어미새가 좋습니다. 어미새가. 어우, 뭐다. 아, 이거 많이 드시고요. 맞습니다.
참기름은 많이 해도 진짜 너무 좋아요. 역시 밥이 촉촉하네, 촉촉해. 깍두기 하나 올려서. 와, 떡볶이랑 잘 어울린다. 이 떡볶이는 진짜 너무 좋아. 맛있어. 설렁탕집에 있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말도 안 되게 맛있어. 아. 맛있다. 아. 네 거야, 희재야. 마지막은 역시 밥이 들어가야 돼. 밥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눈 좀 살찌는데. 아, 지금까지 뭐 먹었냐고. 한 잔만 주세요. 좀 가져가요. 나 숟가락을 덜어. 좀 한 숟가락. 어, 됐어. 나 네 거를 뺏어가는 애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아니, 뺏어간 게 아니라 준 거잖아, 이거. 준 거. 얼마나 챙겨주는 거야. 나눔의 행복. 그러니까. 이럴 거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아, 저거보다 너무 새로워요. I lost myself in your reality. 아주 이제 그거 통째 먹는 거야? 네. 이게 바로 진국이죠. 네 개 농축액. 다 모아놓은 건데. 네, 네 판 농축액. 진짜 안 먹는다. 즐겨봐, 이 채널.